그렇죠. 소금 갔어요. 그 왜 잠시만요, 잠시만요, 할머니. 고기 같은 걸 이제 주둥기를 못 먹지. 헬로. 진짜는 이게 또. 그 왜 잠시만요, 잠시만요, 할머니, 할머니. 왜 짜세요, 할머니? 할머니, 할머니. 내 무게 누르라고. 예? 아, 그걸 안 넣으면 못 먹어요. 그래서. 더 구워요. 더 구수다. 뭐 남은 거 그렇게 안 돼. 어, 냄새가 바로 나는데요, 지금? 나요? 세 번 짰지? 세 번. 3, 2, 1. 오, 아니 그, 아니 그 왜 드세요 이렇게 지금? 주방세계의 주성분이 괴멸할수록 들었어요. 직접 드시는 경우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. 바쁘니까 담배를 하니까 갈 수가 없지요. 병원을요? 예. 그래, 병원도 없었어요 그때는. 그래 뭐 만날 쫓겨났지 뭐. 친정으로 쫓겨나고 친정으로 쫓겨나고 막 그랬어. 알면서도 그새 먹은 거예요.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좋다. 들어가셔요. 네. 잘 추워. 저희가 보는 소화기 냉발적 견지로 봐서는 문제는 없으세요. 그리고 저희가 하지만 네. 결국은 여러 가지 표백제라든지 그 살균제 같은 것들이 좋을 수는 없거든요. 오래 먹어서는 언젠가 나쁜 효과가 나오시겠죠. 약으로 얼마든지 증상이 조정이 가능하거든요. 약을 좀 드릴게. 약을 드셔보세요, 할머니. 이제 이 약 먹고 딱 끊을게요. 딱 끊을게요. 퐁. 잘 지내셨어요? 고기 이제 드세요? 맘 네. 놓고? 딱 한 번 먹었는데요. 네. 먹었어요 또. 배가 아파서. 오 노! 드시지 말라 그랬잖아요. 끊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때 저희랑. 근데 안 돼요. 고기를, 그럼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걸. 부탁이에요. 안녕하세요. 또 왔어요. 사정이 좀 좋으시는데요? 사정이 좋으세요? 예? 이거 먹으면서는 좀 덜한 것 같아서 체제를 안 먹었죠. 이런 걸 마음 놓고 먹은 게 이상하네. 야! 우후! 이제 드시면 안 돼요. 네, 고마워요, 고마워. 드시면 계속 올 거예요, 저희. 네. 네? 이제 안 드셔도 돼요. 이제 안 하세요, 진짜로. 네.